안녕하십니까. 벚구경 벚구뷰 제 85회차 서기도입니다. 오늘은 20번째 애신품 6장에서 7장인데 모든 번뇌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이 사실 우리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하면은요 주변에 미안한 사람은 없는지 사죄할 사람은 없는지 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은 없는지 내 부모, 형제, 처자, 권속에게 부족했던 것은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비록 오늘 하루만이라도 부족했던 것을 찾아서 채워주고 갚아주는 이러한 실천행을 할 때에 조금이나마 참회와 복락을 만드는 길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지요. 지난 시간에요. 자신의 아존함을 비관하면서 자살을 하려 했던 마하로 비구는요. 부처님의 이치를 생각하여서 선정에 들었다가 이내 부처님 앞에서 아라한의 도를 증득하였죠. 뭐 선정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가부좌 특구 이목구 하는 건 줄 아는데 아니에요. 마음속에 시비분별 집착명상 뭐 다 없애버리는 게 선정이죠. 그리해서 전생의 일들을 생각하다가 삼장의 많은 경전들을 모두 꿰는 듯이 그 마음에 지니게 되었는데요. 부처님께서는요. 마하로여 그대는 왕궁에 들어가서 공양할 때 500도인들의 윗자리에 앉으라. 도인들은 모두 전생에 너의 500제자였느니라. 그리고 그대가 설법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모두 다 도를 얻게 하고 국왕으로 하여금 죄와 복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라. 그리하여서 마하로 비구는 부처님의 분부를 받고 궁중으로 들어가서 맨 윗자리에 앉았어요. 여러 사람들은 화를 내기도 하고 그 까닭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왕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공양을 마치고 마하로는 곧 그들을 위해서 보시에 대해서 설법을 하였어요. 금성은 우레처럼 울렸고 맑은 법원은 비처럼 쏟아지자 그 자리에 도인들은 모두 놀라면서 스스로 뉘우쳐 아라함도를 증득하게 되었죠. 그의 설법을 들은 왕도 모두 다 해득을 해서 신하들과 관리들까지도 모두 다 수다원의 도를 증득을 하자 부처님께서는 개송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인불지게 자만여등이요 영정 크교 악행 일증이라 사람이 계율을 지니지 않으면 악함이 등나무처럼 뻗어나가서 제 마음껏 욕심껏 달려나가니 나쁜 행만 날마다 불어나리라 악행이신 우위위역이요 선취한신 우위원안이라 나쁜 행은 제 몸을 위태롭게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쉽게 행을 하고 선한 행은 제 몸을 편안하게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렵다고 생각하느니라 했는데 우리는 모두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또 걱정근심이 없는 날이 없다 하는 생각인데 그러면 과연 이 걱정과 괴로움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 그것은 모두요. 탐욕에서 비롯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탐욕은 또한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눈, 귀, 코, 혀, 몸 뜻이 물질이나 소리, 냄새, 맛, 감촉, 이치를 대상으로 해서
누리고 싶고 오르고 싶고 차지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인해 형성이 되는데요. 행복은요,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의 순서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하는 근심, 걱정, 괴로움은요, 바로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현재 생활이나 여건에 만족할 줄 알면 어리석은 탐욕이 생겨나지 않을 뿐 아니라 탐욕이 없어지면 근심, 걱정, 괴로움 또한 없어지는 것인데, 대문이 열려서 도둑을 맞았다면 대문을 닫으면 돼요. 근데 다들 대문을 닫을 생각은 하지 않은지 걱정만 하거나 도둑이 들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만 있으니 참 안타까울 일이죠. 이제는 그만 들좀 피시고 스스로 지혜를 배워서 깨달음 얻으시고 법구경 법구비경 제85회차 서기를 마칩니다. 감사드립니다.